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예, 이것도 명실상부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은 좀 사용 방법이 다른 것뿐이죠. 자, 그런데 좀 사용을 해보니까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한가요? 여러분이 이걸 할 때마다 그 사이트에 찾아가서, GitHub에 찾아가서,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뭐, 자기 혼자 쓰는 거고,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로 충분해요. 예, 이 이상의 걸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오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주 한다거나,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도 할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사용성만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기능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그 기능을 조작하는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능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어가 있는 웹페이지로 와서 여기 있는 북마크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에 이렇게 단어들의 랭킹을 매겨주는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북마크를 클릭했을 때 어떤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웹페이지, 현재 머물고 있는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마클릿이라고 합니다. 북마클릿. 예전에 딜리셔스라고 하는 서비스, 북마크 서비스가 이걸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북마크를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서 유명해진 적이 있었죠. 자, 이 북마클릿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방문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단지 북마크만 클릭하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주소 표시창에 우리가 HTTP 하고서 블라블라 하고서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여기 있는 HTTP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통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 있는 저 HTTP 대신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땡땡 그 다음에 슬래시는 없는 상태에서 alert하고 hello world라고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가 주소 표시창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이 자, 페이지 추가, 이건 크롬이고요. 크롬에서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자, 이름은 JS 테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URL에다가 자바스크립트 alert 방금 제가 입력했던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북마크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경고창이 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 수정.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볼까요? 자, 수정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큐먼트 body.remove라고 하면 이 문서에 있는 body라고 하는 태그를 리무브 시키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입니다. 저거를 실행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무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즉, 단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에 착안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워드 카운터 기능을 북마크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의 통계를 언제든지 알아낼 수 있는 사용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정말 좋은 이유는
이거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를 쓰건, 크롬을 쓰건, 사파리를 쓰건 이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마클릿을 이용해서 워드 카운트를 사용하는 이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wordcount.js라는 이 수업에서 소개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소개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까지가 우리가 만든 이것을 북마클릿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북마클릿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북마클릿을 실행을 시킬 때는 이렇게 동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 WC를 누르면 경고창이 뜨는 거죠. 경고창이 뜨면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제 코드로 차원에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북마클릿 만드는 건 제일 나중에 합니다. 자, 우선 콘솔 로그로 출력하는 것은 콘솔 창에서만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경고창을 하면 되는데 경고창은 첫 번째, 인자를 두 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된 인자가 두 개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다르게 처리해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경고창을 이렇게 콘솔 로그랑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이 실행될 때마다 경고창이 떠서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겁니다. 계속 닫아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경고창은 한 번만 뜨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경고창에 표시될 내용을 여러분이 문자로 미리 한 번에 만들어 놓고 경고창에 한 번을 실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면 코드를 보면 더 잘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우선 이 밑에 alert하고 스트링의 약자인 str이라는 변수를 출력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럼 str이라는 변수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죠. 자, 우선 str은 빈 문자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포문이 실행될 때마다 저 str이라고 하는 저 문자열에 alert에 출력될 내용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추가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str 그리고 는 str 더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쳐요. 괄호 꼭 안 쳐도 되지만 구분하기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그리고 이 사이에는 뭐를 두냐?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자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또 문자를 하나 추가하는데 이건 뭐냐면 역슬래시 n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역슬래시하고 n을 하게 되면 그것은 줄바꿈을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고창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경고창이 실행이 됐죠. 자, 근데 실행 결과가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자,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속 생각의 연속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자, 우리가 이전에 여기에다가 했던 건 뭐예요? 콘솔 로그였어요. 즉, 콘솔 로그가 포문이 돌 때마다 계속해서 실행이 됐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건 뭔가요? 경고창입니다. 경고창은 단 한 번, 1회에 걸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콘솔 로그를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이 콘솔 창이 쭉 밀리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콘솔창, 콘솔 로그를 사용한 코드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콘솔 로그가 제일 먼저 출력되는 건 뭐죠? 등장 횟수가 적은 것부터 출력돼서 등장 횟수가 많은 게 제일 나중에 출력됩니다. 그럼 이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일 테고 그리고 이전에 출력된 것은 스크롤 바깥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고창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를 완성해서 이 안에 이렇게 놔주기 때문에 경고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 예, 경고창은 여기서부터 내용을 쓰기 때문에 스크롤이 위쪽으로 되지 않고 아래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 즉 빈도수가 많은 것은 제일 밑에 쪽에 표시되는데 제일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정렬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이 sort를 할 때 사용했던 이 내장 함수의 return 값을 역순으로 바꿔주면 정렬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 빼주는 이 값을 두 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때요? 더부터 나오고 빈도수가 낮은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고창을 끌 때는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건 뭔가요? 경고창을 이용해서 빈도수를 표현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북마클릿을 우리가 만든 것을 북마클릿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